김태성 본부장이 주신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는 숫자들을 봐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 왔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수출 데이터,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출 데이터 주목이라는 키워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계신지 김태성 본부장님 힌트를 좀 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OLED 패널 쪽을 한번 OLED.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 쭉 이 수출 데이터의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가 좀 먼저 눈에 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패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완성차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현대차가 또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출량이 좀 늘어나는 산업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평가됐었던 산업을 좀 꼽아보자라고 하면 OLED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 OLED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저는 불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네. 강한 돌풍 그 이상이 이제 메가 트렌드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갤럭시 S24와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제시하는 이 클럭 컨텐츠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OLED 하면 전장에 대한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서도 새로운 탈출구라든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고 또 이제 비전 프로를 필두로 AR, XR 기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IT 기기에서 이제 수요 증가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넘어서 OLED라든지 이러한 이 패널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연임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또 대선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데 지금 또 우세하게 점쳐지는 쪽이 트럼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또 강대 강의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게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존에 이제 좀 부진했었던 IT 모바일 쪽이 갤럭시 시리즈와 이 비전 프로를 필두로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 이제 계속 OLED 하면 강조됐었던 전장 쪽에서 이제 매출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전체 매출에서 이제 전장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1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 쪽에서 이제 이 개화 시기도 이제는 다와가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네. OLED 산업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LED 쪽을 살펴봐야 되겠다. 수출 데이터도 수출 데이터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OLED나 LED 패널 관련해서 자동차 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XR, MR 기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셨나요? 아나패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나패스. 네,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IT OLED 이 출하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부분 중에 이제 티콘이라고 하는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하는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모델은 당연히 모바일과 태블릿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이렇게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당연히 온 디바이스 AI의 탑재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애플의 신작도 저는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이제 모바일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전 제품에도 이제 탑재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이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던 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좀 내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거래량만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의 실적 호조도 이러한 개별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오늘 종가에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 이 종가가 박스권을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것이냐 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8,000원 이쪽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5,000원 가격대까지 한번 우리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나패스를 골라주셨어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자. 그중에서도 OLED 쪽을 집중을 해보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자, 이청원 PB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나서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어요? 몇 개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보이긴 LG 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잠정 실적이 나온 이후 이제 명확하게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실적이 다행스럽게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특정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분기나 다가올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네. 주가 흐름도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전망이 여전히 어두웠다면 주가 또한 1월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때 함께 흔들렸어야 되는데 동사의 주가는 지금 다행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이야기한 이 섹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쨌든 OLED 쪽에 대표 종목은 대형주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인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 확인을 하고 나서는 일단은 주가는 뭐 별로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OLED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